네, 이태석 신부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이태석 신부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이 신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학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신길동 살레시오 외 한국 관구관에는 기억의 방이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선종하기 전까지 묵었던 수도원 침실을 재현한 겁니다. 성경과 성모상, 책과 옷가지 등은 이 신부의 유품입니다. 이 신부와의 추억을 유품으로 간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신부의 남수단 제자인 토마스 타반 아코 씨는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됐습니다. 아코 씨는 이태석 신부를 스승으로 기억합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저에게는 스승이라고 할수 있죠. 저에게는 좋은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지금 하늘나라에서 아마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말로 말씀 안 하셔도 그냥 느낌으로 신부님이 계속 저를 좋은 길로 인도를 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레시오회 이태석위원회 위원장 유명일 신부는 이태석 신부를 전설 같은 선배이자 롤모델로 기억합니다. 그분은 정말로 인간의 그런 휴머니티가 정말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스스럼 없이 친해지는 분이었고 또한번 만난 사람들은 정말 머리에 각인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매력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인간적인 끌림이나 이런 매력이 아니고 분명히 거룩함이 있었어요. 탄자니아에서 포교 활동을 했던 동봉스님은 이태석 신부와의 첫 만남을 잊을 수 없습니다. 두 성직자는 종교는 달랐지만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나 석가가 아프리카에 온다면 성당이나 절이 아닌 학교를 먼저 세울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신부가 톤즈에서 보여준 희생과 사랑은 지금도 동봉스님에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걸 만지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보름이 질질 흐르는 그 환자를 어떻게 만지지? 그런데 제가 거기 있으면서 하룻밤 자고 가라는데 그걸 그냥 나왔어요. 내가 아마 그 친구였다면은 저도 같이 잤을 거예요. 근데 넌전 그게 이게 안 받아들여지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역시 그는 성자였구나. 이태석 신부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이 신부를 통해 꿈을 키우고 이뤘다는 점입니다. 토마스 타반 아코 씨는 외과 전공의까지 마친 뒤 고향 톤즈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이태석 신부처럼 의료봉사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꿈입니다. 한세 있는 환자나 아픈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 달랐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과 너무 달랐습니다. 이게 그냥 환자가 아니라 친구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좋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명일 신부는 이태석 신부 선종 2년 후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를 닮아 참된 사제이자 선교사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어떤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태석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한번 만나면 그분을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고 싶었고, 또 그분을 통해서 수단을 도와주고 싶었던 게 그분, 이태석에게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담고 싶어요. 동봉스님은 이태석 신부 선종 6년 후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우자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2016년 탄자니아의 문을 연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은 지난해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태석 신부 선종 10주년. 이태석 신부는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파더 존 린을 기억합니다. 저는 항상 이태석 아우님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닮은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CPBC 이학주입니다.